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홍산 문화의 여러 가지 유적, 유물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이 이게 홍산 문화도 여러 가지 유물 유적을 봤을 때 국가 체계를 갖춘 하나의 그 문명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은 뭐 많은 유물들이 이제 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홍산 문화 유물들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히 그 이 생활 문화와 관련시켜가지고 뭐 토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홍산 문화 유물들이 굉장히 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산 문화의 그 무덤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옷기밖에 없습니다. 아, 예. 옷기밖에 없고 일반 생활 용기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덤에서 부장된 거는 옷기고, 그런데 이제 무덤 주변 유적에서 이제 그 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게 간혹 있었죠. 간혹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연구된 홍산 문화 유적들이 일반 그 거주 유적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래도 일부 발굴된 유적에서 보면은 그 토기 같은 것들이 다 나왔었죠. 나오긴 나왔었는데, 홍산 문화 유물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다. 대표인 것이 뭐냐, 그럼요. 옷기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옷기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 옷기가 다른 문화는 무덤 안에서 옷기도 토기도 같이 나오는데, 예. 유독 홍산 문화에서는 이게 옷기만 나와요. 그게 홍산 문화의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그 어떤 유물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때문에 그 석기 시대 다음에 옥기 시대를 상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뭐 있지요. 그 옥기가 홍산 문화 이전에 조보고에도 나오고, 예. 흑류관 문화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홍산 문화 이후에 소아연 문화라든지 하가자 마초 문화에서 나오거든요. 예. 나오는데 특히 이제 홍산 문화 시기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데 홍산 그 예, 흑룡화 문화, 조보고 문화, 흑룡화 문화 이렇게 계부가 그렇게 되거든요. 예. 문화의 계부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90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옷기의 형태들이 홍산 문화에 때 들어오면 매우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다양하고, 그리고 예술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거 보면은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정확하게 맞춰서 나오는 그런 섬세함과 그 규격에 맞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 뭐 옷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홍산 문화 이야기하게 되면 뭐 동물 형상의 옷기가 또 많이 발견된다. 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도 그 시자형 옷기 뭐 이것을 말씀하시고 요 시자형 요 모양이 어떤 뭘 상징한 것이냐는 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있죠. 예. 그 C자형 옷기가 이제 1970년대에 옹호특기의 어떤 예. 그 젊은이가 처음에 그 돌틈 속에서 찾아낸 옷기가 하나 있는데, 그 옷기가 몇 사람에 걸쳐서 가다가 1980년대에 그 손수도라는 분이 이게 용이라고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용이라고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용이라고 논문이 발표가 되니까 실제 그게 그 중국의 관습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 논문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할 때가 아니거든요. 아니었는데 갑작스레 이게 용이라고 발표가 되니까 이게 전 중국에서 이게 급속도로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북방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의 문화는 이제 앙소 문화라든지 이런 그 중원 문화의 어떤 그 상징이었는데, 갑작스레 북방에서 용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앙소 문화 이런 데서 용의 흔적들이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갑자기 북방에서 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홍산 문화라는 문화가 중국 문화의 큰 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시작된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용이 나온 중국의 상징했던 용이 나온 문화들을 중국에서 연구를 굉장히 깊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 더욱 많이 본 거죠, 뭐. 그래서 예. 당대 최고의 고고학자라고 했던 소병기 선생님이라든지 양호,
그 유진상 뭐 그 유전상 뭐 이런 그 곽태순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북방 쪽으로 와서 이제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나중에 중국이 그 어떤 그 새로운 신중국에서 이제 그 등소평이 이끄는 그 등소평 특색의 사회주의를 그 형성해가고 그걸 갖다 논리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예. 그거는 뭐. 예. 그 홍산문화 경제생활과 관련해가지고 질그릇에 대한 말씀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질그릇은 어떤 형태로 출토가 되고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도 출토되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 이제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 홍산문화 중기 정도면 보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그릇에 뭐 이제 빨간 바탕에 이제 검은 도안으로 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 도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기아문이라고도 하고 뭐 별이 그 굉장히 다양한 무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빨간색 바탕에 검정색이 그려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홍산문화 때까지만 해도 채도란 말을 씁니다. 색깔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쓰겠죠. 그런데 붉은색 이제 그런 바탕에 보니까 나는 원래 그릇의 원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은 붉은색을 칠해요. 칠은 다음에 검정색을 칠은 그 이렇게 도안했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 아 이게 붉은색이랑 검정색을 같이 썼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그 토기들은 그릇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초기 홍산문화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아마 보편적으로 되는 건 중기 그러니까 홍산문화가 이제 대개 이제 BC 한 4000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때 초기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BC 한 4500년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 그런 그 채도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예. 그 색칠란 토기 이제 그 채도라고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문명에서 그 앙소 문화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채도는 이 발견됐을 때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이 홍산 문화하고 중국 문화를 연결시키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노력을 하지요.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앙소 문화의 그릇하고 홍산 문화의 그릇이 그릇 기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 그 이제 그 채도를 갖다 그림을 그리는 거는 홍산 문화나 앙소 문화나 그림을 그린다는 그 자체는 비슷한데 그 도안 있잖아요. 도안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그 앙소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사람 인물상 같은 걸 많이 넣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홍산 문화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비슷하게 서로 그 채도를 그리는 시대는 비슷한데 그릇 형태나 그 도안의 어떤 특징을 볼 때는 같은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홍산 문화와 이제 앙소 문화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이제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홍산 문화에서는 채도 외에 예. 그 홍산 문화만의 특징을 가진 다른 질그릇이 있나요? 지금 그 저희 학생이 그 굉장히 깊이 연구 중에 있는 그 유물이 하나 있는데 예. 뭔가를 측정을 하던 그 기물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뭔가를 통계를 내기 위한 측정을 하던 기물도 있는 것 같이 그 확인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앙소문화 같은 데는 그런 게 안 보이죠. 측정을 하기 위한 거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이해가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생활용품이 아니라 예. 과학적으로 뭔가를 그 측정을 해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량형이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쉽게 이해가 될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기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질그릇하고는 또 다른 조금 다른 얘기죠. 뭔가 예,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기구가 있었다. 네, 예, 있었죠. 아, 예, 예. 그 질그릇 중에는 또 그 뭐 통형 질그릇 뭐 통형기라는 거는 예. 그냥 이렇게 이제 왕쟁이 나무통처럼 이게 그 일직선으로 돼서 여기 그 위아래가 뚫려 있는 걸 통형기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통형기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또 거의 채도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는 앞으로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 있는데 아마 그런 건 아마 앞으로 종교라든지 그 예.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은 그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